TVN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색다른 브로맨스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10일 밤 9시 10분 TVN 수목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 13화가 방송된다. 슈퍼스타 야구선수였던 주인공 재혁이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그리는 슬기로운 감빵 생활은 감옥이라는 배경 특성상 남성 캐릭터들의 브로맨스가 단연 돋보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배우를 선택하는 눈이 탁월한 신원호 PD의 완벽한 캐스팅으로 캐릭터들의 매력과 케미가 폭발하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주인공 재혁부터 이상 6방 식구들까지 신원호 PD가 직접 슬기로운 감빵 생활의 브로맨스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절친 브로맨스 재혁 준호. 슬기로운 감빵 생활의 메인 브로맨스는 주인공 재혁과 절친 준호가 담당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야구를 했던 단짝 친구인 이들은 고교 시절 사고로 운명이 엇갈렸다. 사고 이후 천재 투수로 불리던 준호는 야구를 그만두고 교도관 시험에 합격했고 재혁은 포기하지 않고 몇 년간 재활에만 힘써 슈퍼스타 야구 선수가 됐다. 교도소에서 수감자와 교도관으로 재회하게 된 이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준호는 재혁의 험난한 교도소 생활에 구원과도 같은 존재로 재혁이 다시 야구 선수로 복귀할 수 있게 그의 훈련을 코칭하고 직접 동영상을 찍어 구단에 보내는 등 깊은 우정을 선보이고 있다. 신원호 PD는 현장에서 연출을 하며 가장 보기 좋은 브로맨스는 단연 재혁과 준호다. 박혜수, 정경호 두 배우의 연기력과 케미가 무척 좋다. 두 배우 모두 어떤 배우를 옆에 붙여놓아도 훌륭한 케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슴 찡한 부자 케미 장기수 장발장. 이상 6방 식구인 장기수와 장발장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진한 부자 케미로 호평받았다.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장발장은 살인으로 25년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따랐다. 하지만 장발장은 출소를 앞두고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장기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교도소를 떠났다. 이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장발장은 장기수를 면회와 아버지랑 살 직구한다고 돈 버느라 바쁘다.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며 출소한 뒤 함께 살자고 제안해 시청자들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신원호 PD는 장기수와 장발장은 개인적으로 짠한 커플이다. 다른 커플보다 더 굴곡 있는 사연과 감정선이 있다. 장발장의 배신도 인간적인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장발장이 면회를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장기수를 보러 온다는 스토리를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들의 애틋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톰과 제리 물레동 카이스트 한양, 초딩 커플 유대희 한양. 이상 6방의 한양은 케미 유발자로 통한다. 한영은 물레동 카이스트, 유대위와 각각 독특한 브로맨스를 형성하며 사랑받고 있다. 먼저 한영과 물레동 카이스트는 부딪히기만 하면 늘 티격태격하는 앙숙. 이전 작품에서는 묵직한 카리스마와 강렬한 이미지를 전했던 이들이 슬기로운 감빵 생활에서는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신원호 PD는 한영과 물레동 카이스트는 앞서 얘기한 커플들과는 또 다른 축으로 아웅다웅 싸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채워주고 있다. 다른 의미로 애정이 가는 커플이라고 설명했다. 한영은 또 동갑내기 수감자이자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유대위와도 초딩 커플로 불리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한영은 동갑이지만 반말에 유독 예민한 원칙주의자 유대위와 귀여운 신경전, 유치한 설전을 벌이며 케미를 발산한다. 신원호 PD는 한영과 유대위는 동갑이기에 특별한 케미가 있다. 둘은 동갑이기 때문에 서로가 제일 어렵고 애매할 수 있다. 동갑이기에 지니는 갈등뿐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미있는 케미가 많이 보여질 것 같다며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10일 밤 9시 10분에 방송하는 슬기로운 감빵 생활 13화에서는 똘마니에게 호수를 제안한 재혁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 없어 주위 사람들 모두 그런 재혁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또 소장의 허가로 재혁은 일주일간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과연 남은 시간 안에 재혁이 지호정 수정,